저는 야놀자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철웅입니다. 처음에는 저는 사회생활을 IT 회사를 창업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IT 회사를 창업한 이후에는 경영대학원을 나왔고 국내 유수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 전략을 컨설팅하는 일을 오래 했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재밌는 일이었지만 항상 뭔가 이제 미래를 만들어가는 테크놀로지 섹터로 다시 돌아오고 싶다라는 희망이 마음 어딘가에는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이직을 결정을 했었고 여행 분야라고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희 가족들 중에 항공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도 여러 분이 계시고 여행이라는 분야 자체는 굉장히 친숙했어요. 제가 여행업으로 들어오겠다라는 결정을 했던 거는 여러 가지 고려했던 요인이 있었겠지만 저한테 중요했던 거는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라는 거. 굉장히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 그리고 또 빨리 성장하는 산업이고 디지털화가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초창기의 산업이라고 봤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억눌린 해외 수요가 분출돼서 나오면서 모두가 이제 해외여행만 많이 가고 있고 해외가 빨리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코로나19 이전의 여행 수요를 가장 먼저 회복할 거는 저는 국내 여행이라고 보고 있고요. 분야별로 좀 차이는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돌아오고 있고 비즈니스나 단체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도심지에 있는 호텔들 중심으로 굉장히 객실 점유율이 빨리 올라갈 걸로 전망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펜션이나 중소형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는 그 회복세가 호텔보다는 더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봄 캠페인인 놀자 계산적으로는 2023년 야놀자의 브랜드 캠페인을 시작하는 신호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슬로건인 계산적이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계산적이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합리성 그리고 그 신중함이라는 긍정적인 면에 주목했습니다. 최근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서 여행을 계획하심에 있어서도 굉장히 가격에 민감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합리적인 소비라는 측면이 고객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분명히 즐거운 활동인 것은 맞지만 사실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준비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를 봤었는데 한국인들이 한 3박 4일 정도의 여행을 가기 위해서 보통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9.6시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여행에만 특화되어 있는 가격 비교 서비스가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고객들이 이 숙소를 정하고 예약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측면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놀자 계산적으로라는 슬로건에는 야놀자가 갖고 있는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고객이 합리적으로 여행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고객은 여행이 주는 즐거움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돕겠다라는 저희의 의지가 담겨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고객이 이 합리적으로 여행을 즐기고 더 많은 여행 경험을 쌓도록 도와드리겠다라는 저희의 의지가 결국은 누구나 마음 편히 놀 수 있게라는 야놀자의 미션을 또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2023년 놀자 계산적으로 캠페인의 모델로 선정된 분들을 보면 다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굉장히 똑똑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신세경 배우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23년 캠페인의 지금 메인 모델이시고요. 2030 여성들의 워너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홍콩, 파리 등을 담은 브이로그가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었고요. 미디어에서는 그동안 아직 소비되지 않은 내추럴한 아름다움과 그리고 여행이 주는 그런 순수한 즐거움들, 그 마법 같은 순간들을 잘 전달해 주셨다라는 측면에 저희는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세경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뭐든지 굉장히 잘하는 연기도 잘하시고 말솜씨도 굉장히 탁월하시고 그리고 금손이라고 불릴 만큼 손재주도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여행도 야놀자와 함께 이렇게 똑소리 나게 하실 것 같은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저희에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모델인 추우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파도파도 미담만 나올 만큼 긍정적인 에너지의 아이콘이라는 점을 굉장히 저희는 매력적으로 봤고요. 특히 계산적으로 합리적으로 소비하자라는 저희 메시지를 가장 진정성 있게 고객분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슈카님 같은 경우에는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표 경제 유튜버로서 이런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신중한 소비를 잘 전달해 주실 수 있는 모델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두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여성 고객들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고, 반면에 슈카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그 남성 고객분들에게도 굉장히 호감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모델로 고려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감히 야놀자는 그동안 광고 맛집이었다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행 서비스에 있어서 지금까지 가장 성공적이었던 캠페인이 어떤 것이었냐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한의의 초특가 야놀자를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 이외에도 야놀자는 놀춤이나 놀송, 그리고 쌓이면 돈이니 야놀자 테크놀로지처럼 굉장히 흥겹고 신나면서 강력한 후킹 요소를 지닌 이런 광고 캠페인으로서 고객들에게 어필해왔습니다. 그러한 성공적인 캠페인들 덕분에 야놀자 브랜드는 과거와는 비할 수도 없이 많이 성장해왔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서비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특가 야놀자의 정체성을 이어받으면서 이제 더 확대된 고객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이걸 어떻게 고객들에게 전달할지 고민했고, 그 과정에서 놀자 계산적으로라는 캠페인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세상 경이로운 특가, 저희 내부에서는 이제 세경 특가라고 부르고 있는 프로모션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굉장히 파격적인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야놀자의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도 고객들이 직접적으로 느끼실 수 있는 혜택들을 많이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레저 상품도 특가로 많이 판매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지금 야놀자에서만 국내 숙소를 대상으로 한 200% 최저가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평소에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상품들의 가격 경쟁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를 통해서 고객들이 야놀자가 제공할 수 있는 혜택들을 더 잘 느끼게 해드리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야놀자는 당연히 한국에 뿌리를 둔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 여행의 발전을 위해서 늘 기여하기 위한 방안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놀자는 여행의 모든 것 한 번에 쉽게를 제공하려고 하는 여행의 슈퍼 앱으로서의 정체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여행과 해외여행을 분리해놓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번 본 캠페인에서 경주를 선정하게 된 것도 반드시 이제 국내 여행만을 저희가 강조한다라기보다는 최근 소비자들이 경주라는 여행지에 대해서 봄철을 맞아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해서 이렇게 선정하게 됐습니다. 본격적인 휴가 시즌을 앞두고 여러 여행 서비스에서 많은 캠페인을 준비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행 캠페인에서는 신나고 즐거운 여행의 무드를 표현해주거나 외국 여행지의 이국적인 풍모들로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야놀자는 고객 중심주의 관점에서 고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명확한 혜택들을 메시지로 담아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러한 합리적인 혜택들을 고객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야놀자 앱에 안팎에서 다양한 브랜드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놀자가 모든 세대의 고객들로부터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저희는 앞으로도 오로지 고객에 집중하려고 하고 혁신적인 고객 가치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다양해진 여행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입니다.